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 존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올린 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전기세 80% 줄이는 방법. 네, 그거를 제가 오늘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전기세를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네, 전기세를 내라고 하는 고지서.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얼마가 나왔냐면은 토탈 보면은 애니타임 유세지 해가지고 저희가 133불어치를 썼습니다. 전기세를.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솔라 판넬 있잖아요. 태양열 판넬로 인해서 262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고버먼트에서 리베이트 받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와, 바로 그 금액이 짜잔, 여기 보면은 146.74 크레딧. 바로 이 금액을 이제 에너지 회사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양열 판넬을 설치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전기 많이 쓰고 해봤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저희가 에너지 회사한테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참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